아유,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앵골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같은 여자, 얼굴 돼지, 몸매 돼지, 노래 돼지, 춤 돼지, 가수 정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소래포구 축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뒤에도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래포구 하면은 저는 여기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먹거리도 있지만 바로 앞에 이 향긋한 바다향이 저는 제일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향긋한 바다향처럼 굉장히 또 아름다우시고 또 굉장히 또 잘생기시고 멋있으시네요. 이제 박수 한번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행복한 자리에서 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노래는 사랑의 방방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 마음속에 들어온 남자가 저한테 사랑 방 주고 이 마음속 방에 방세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럴 거면 내가 왕소금 뿌리겠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천 소래포구 축제에 이 또 문구가 소래질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소래질러 하면 여러분들께 소리를 질러주시면 바로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소래질러! 여러분 너무 작습니다. 이 인원수에 비해 너무 작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소리 질러! 아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제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곡들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미자 선생님 메들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시는 곡이 나오면 또 같이 또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를 또 많이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선생님 메들리가 괜찮았다 이랬으면은 끝나고 앵콜 외쳐주시면 제가 또 한 곡 더 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자 메들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서운에 힘입어서 앵콜고 되게 그 자연스럽게 나오신 거죠 앵콜? 맞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천 소울포크 축제에서 여러분들과 이 아름다운 밤을 함께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소울포크 축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향이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평생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소울포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 예쁘다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울포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자기야라는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리 질러 함께 하면서 자 음악 나가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